오늘 혹시 방송 언제 키시나요? 저 오늘 방송 안 키는데. 아. 여기 인사해야 되는 끝이니까. 거 아니에요? 아, 인사요? 안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꾸삐입니다. 바디는 사신 건가요? 바디도 같이 바디, 그냥. 바디 샀어요. 아, 바디도 사셨나요? 네. 왜 영상 보니까 오늘은 왔습니다. 이거 왜 안 해요? 전 안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안 할까요? 아, 전 한창 있으신지 않았어요? 아, 그 러너님 있을 때는 그쵸? 그때 러너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아~ 저 혼자 먼저 이제 세팅하고 있는다고 혼자서 아~ 한 거고 그게 아니면 뭐 굳이 마실 거 뭐 마시실래요? 저 시킬 거예요. 아, 저는 그러면 복숭아 아이스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피 안 드실 거예요? 네, 커피는 제가 속이 안 좋아져서 이거 조명 문제가 있어요? 종이를 디퓨저용으로 대놓으셨는데 다 탔네요? 그 옛날에는 말이죠 그런 디퓨저를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냥 이제 하얀색 저게 종이로 되게 똑똑한 거였는데 심지어 이 조명 하나 부셔져 있네요? 부셔졌다고요? 네, 깨졌는데요? 진짜요? 네, 조명 4개 중에 하나는 깨져 있는데요. 그걸 내가 쓰고 있었나? 이대로 켜서 썼다고요? 혹시 이거 키셨나요, 최근에? 맨날 키는데? 이렇게 깨져 있는데요? 아, 그러면 조명 있으신 게 큰 거 K63H 두 개랑 얘 두 개 있고 그리고 밑에 예. 이 하나인 건가요? 이거 두 개. 두 개. 네. 최근에는 안 쓰시던 건가요? 이 조명 두 개는? 아니요. 이거 다 네 개 썼어요. 최근에도요?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눈 부셔 하시나요? 조명이 떨어진다. 조명이 때리면? 네. 그래서 전부 다 뒤집어 놓으신 거구나. 아니 근데 그것도 있는데 이거를 저한테 하면은 얼굴에 막 광 돌더라고요. 너무 직관 느낌으로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 안 돌면은 안... 저 봐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전 돌길래. 알겠습니다. 얼굴에 광이 돈다고 그게 하는 게 네. 기본적으로 그 웹캠이 그게 낮아서 그렇거든요.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두운 거하고 밝은 거의 그 왜요? 폭이 좁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카메라를 쓰시면 비슷하게 세팅을 하셔도 기본적으로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가지고 네. 하얗게 뜬다고 해야 되나? 하이라이트가 그런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 근데 아, 일단은 그래요? 세팅을 하셔야 될 건데 일단은 해봐야 아는 건데 지금 저도 ESRP는 처음 써봐서 뭐 이거 처음 세팅해보세요? 써봤는데 제가 네. 다른 사람한테 막 해드리는 건 처음이라서 누군가의 대세랄 세팅 처음이라는 거죠? 그쵸. 저는 제 거만 하기 때문에 왜요? 왜 다른 사람 거 안 해줘요? 뭐 굳이 DSLR 세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하자고 해도 그냥 다 웹캠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밖에 없었어가지고 주변에 그래서 저는 저도 그땐 그랬었어요. 그때 러머님 세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때 추천을 한번 하셨었어요. 그렇죠. DSLR 네. 한번 해보시지 않겠냐고 모공이 너무 보일까봐 저는 좀 약간 불편해요. 근데 그때는 아 그때 모공 보이고 그 뭐가 좋아가지고 안 해요 이러고 그랬는데 카메라로 하셔도 6캠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화질이 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얼굴에만 보정이 들어가니까 티 안 나는 느낌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웹캠을 쓰고 보정을 넣으면 웹캠이 안 그래도 선예도가 떨어져서 막 흐릿하게 나오는데 네. 얼굴만 더 흐릿하게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화질이 안 좋아 보이는 느낌인데 이런 카메라로 세팅을 하시면 전체는 선명한데 선명하면 뭔가 진짜 같잖아요. 네. 진짜 같은데 얼굴이 뽀샤시하게 나오면 더 이제 좋아 보이는 느낌? 그러니까 실제 느낌. 근데 이거 쪽박이나 대박 찰 수도 있다고 막 사람마다 이게 다르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너무 실제처럼 나와서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캠도 들고 왔거든요. 아. 그거는 캐논 게 아니고 소니 카메라거든요. 일단 해보고 네. 보죠. 네. 어느 정도 되는지. 네네네. 네. 크리스마스에 뭐 하셨어요? 저요? 잤습니다. 잤어요? 네. 일부러요? 아니요. 자 밤낮이 바뀌었어가지고 아, 영상 만들고 잤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2부에서 뭐 하셨어요? 2부에? 잤어요. 아니요. 2부는 약속이 있었었는데 네.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네. 깨시고 저는 잤어요. 게임했습니다. 아,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서 저한테는. 크리스마스요? 네. 아 그런 나이신 거예요? 감흥이 없으신 나이? 아니 애초에 크리스마스가 딱히 그냥 빨간 날? 그냥 빨간 날 중에 하나는 감흥이 없으신 나이? 저 이거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캠 방송을 하면서 캠을 바꾼다는 거. 그쵸, 메인을 바꾸는 거니까 약간 네. 뭐 게임 하는 프로게이머가 마우스를 바꾸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네, 거라서.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겨울인데도 덥네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따뜻하게 살아요. 저 지금 이렇게 이것도 찜질복도 들고 다니잖아요. 아 지금 이 온도에서 네네 동남아 가서 살고 싶어요. 송출검이 어디 쪽이죠? 이게 송출. 아 송출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계시네요? 아 예, 괜찮습니다. 반팔을 드릴까요? 아니요 저 아는 반팔입니다. 그래. 벗을까요? 네. 예. 말이 좀 이상한데. 예, 그게 더 나으실 수도. 네, 덥네요. 너무 더우시면 제가 오. 벗으세요. 아, 그죠. 좀 네, 그렇게 네. 말하시니까 네. 그런데요. 그 제가 지금 들고 온 게 책상에 무는 거. 아. 공간이 부족하실 것 같아서 책상에 물면은 그 공간은 안 부족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 단점은 책상을 혹시 샷건을 치시면은 약간 캠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샷건을 어떻게 안 치고 살아요? 아, 그러니까 캠방을 하면서 갑자기 샷건을 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들도 이해해 주겠죠. 아, 그쵸? 네. 삼각대로 하면 이제 세발지지라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떨어지진 않죠. 고정이라서 떨어지진 않는데 아, 흔들릴 수 있다고요? 약간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요? 어... 이 영상을 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렌즈 됐다 크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렌즈가 크면 클수록 보통 이쁘게 나옵니다. 아... 어 뭐야? 오늘 출근 날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지금 인터뷰에? 왜 커피 튀었어? 어? 뭐야? 아 너 나 따라했지 말라니까. 아 식사 안 하셨죠? 네. 그럼 밥 시키자. 어 지금 식사 안 하셨어요? 간단하게만 먹고 왔어요. 아, 그래 그럼 드시지 마세요. 어때요? 그거 대여한 아, 거예요 이거 렌즈? 렌즈만 대여한 거고 바디는 사신 거고. 분쟁님도 누군가의 대세라를 세팅해주는 건 처음이에요. 대세라 세팅은 처음이에요. 저도 다른 남자가 이렇게 세팅해주는 게 처음인데. 엑스플릿으로 방송하시나요? 네. 오베 쓰실래요? 전 뭐든 상관없어요. 원래 좋은 캡처보드 쓰고 계시네요. 그래요? 네. 게임컴 반응 캡처보드. 저 장비 딱 평타예요? 99K 32기가. 오히려 송출컴이 사용이 좋네요. 왜죠? 송출컴이 2080Ti고 게임컴이 1080Ti인데 러너님은 아, 원래는 보통 게임컴이 사양이 좋아야 돼요? 그쵸? 왜 이렇게 낮지? 근데 문제 없던데. 그쵸 뭐 웬만한 게임은 문제 없죠. 만일에 35mm 화각이 제가 보기엔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단렌즈 35mm짜리 좀 저렴한 거 있거든요? 그걸로 사시면 되지 왜요? 않을까 싶어요. 비쌀 수도 예쁜 거라서. 근데 그게 최신 나온 거에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지 그렇게 비싸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이게 35. 전 이거네요. 그럼 35mm 단렌즈를 사시면 되겠네요. 얘 지금 6캠 이런 거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냥 생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그게... 진짜 좋다. 팔자를 어떻게 해요? 네 팔자지 뭐. 아니 그냥 그렇게 안 찍었어요. 오늘 뭐 내 DS 해라 아니잖아. 아 내가 아빠한테 누나 숟가락 이거 주면은. 아니 나 이거 먹어도 돼. 나무 젓가락은 그럼 잠깐만 잠깐만 먹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니 나 아니, 원래 그런 분이에요. 아니 뺨 때리고. 이 나무 젓가락은 먹어. 네, 어, 네, 그렇죠. 네, 네. 뺨은 안 때린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물 드릴까요? 아. 뭐 물 부으려고? 아니, 얼굴에? 아니,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잘하고 있어. 여보 얼마 든 거야 DSLR? 바디가 120, 130? 125. 거기에 배터리 하는 거 해도 한 3만 원 좀 넘었고 캡처보드 11만 원. 렌즈는 아직 되어 있으니까 아직 사신 거 아니고. 근데 이제 정했으니까 저 렌즈가 150이었나 200이었나? 아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네요. 270이네요. 뭐가요? 렌즈? 네. 아 아까 렌즈 가격을 잘못 말했네요. 그냥 고정으로 아까 35mm 쓰시려면 렌즈 가격이 54만원. 근데 54만원. 움직이려면 250. 200만원 차이. 200만원 차이에요? 네. 아까 50만원 차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이게 100인 줄 알았는데 설계인가요? 이게 생각보다 싸네요. 그러면 뭐 200만원 차이가 아까워서 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뭔 소리야. 그러면 무슨 게임 하세요? 요즘은 그냥 롤. 어? 요 점수 어디세요? 다이아 3? 2였나? 뭐 비벼. 태생이 게임을 잘하죠.
아니 이 나이에 다이아면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 나 이 나이에 다이아였어. 군대 가셨네? 난 28이었어. 어디세요? 어디죠? 저 서포시네. 아 뭐야? 너 뭐야? 서포터스 게임방 불러가는데. 아 그렇긴 한데. 아니 그냥 서포 이렇게 버스 타는 게 아니고 샤코합니다. 서포 샤코. 항상 이상한 거 하시는 건데. 오버워치는 저 그래. 롤을 샤코 서포. 샤코 서포가 왜 뭐냐면 지 재밌자고 하는 거야. 그런데도 올리는 거면 버스 타서 올라간 거 아니죠? 힘이 빡쳐 가는데 버스 타서 올라갈 수가 없는. 어디신데요? 골드 이어. 내 캠 설정을 요거 잘못한 거 아니야? 캠은 남자들은 보통 괜찮죠. 얼굴이 되니까. 그쵸. 뭐 안 만져도 되죠. 근데 이거 되게 선명하지? 우와 대박이다. 속눈썹까지 다 보냈어. 여기 근데 주름이 안 보이네. 좋다. 아 선생님,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잘해주셔서. 이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아니면 룩스로 있을까요? 하나 더?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룩스 두 개 더 있어요. 있으면 말씀하시지. 아 왜요? 아니 있으면 아니 나는 저는 없는 줄 알았죠 조명이. 룩스 두 개 더 있어요. 아니 있으면 그걸 쓰는 거죠? 그쵸. 또 다른데요? 그쵸. 네. 와 나 조명이 나 혼자 못 맞히겠다. 저 이사 갈 때마다 눈주님 부르고. 전요? 와 주름살 다 보여. 아 엄청 내리셨구나. 원하지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의 취향이 달라서. 그럼 만약 이걸로 안 하고 싶고 아까 그 이전으로 다시 돌리셔야죠. 어떻게 돌려요? 아까 B2M1입니다. 만일에 없다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RF 마운트 이게 없는 거거든요. 이 렌즈가 없는 건데 네. EF에 107만원짜리 EF 렌즈 이게 또 상급이긴 합니다. 똑같은 35mm 상급이긴 한데 구형이죠. 2015년 출시 모델이니까. EF 얘들이 옛날에 DSLR 그때 모델인 거고 지금 RF가 미러리스 캐논 미러리스 모델인데 이제 미러리스에서도 얘는 이제 신형으로 나온 거죠 이번에 출시된. 근데 얘는 한 중급형으로 새로 나온 모델인 거고 얘는 끝판왕 구형 모델인 거죠. 화질 차이가 나긴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최신 나온 모델이 선예도는 더 높아요. 이게 선명도는. 근데 이제 좀 아까 말했듯이 그런 좀 화질적인 부분에서 살짝 딸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걔는 이제 끝판왕 렌즈들이 더 좋죠. 근데 구형 끝판왕 모델이니까 이걸 못 구하면 얘를 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이걸 구하는 게. 왜냐면 또 1.4거든요? 1.8이잖아요. 아웃포커싱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선생님 얘기 잠깐. 예 죄송합니다. 아네 하셔도 됩니다. 누나 지금 당장 구매할 수 있는 데를 찾았어요. 퀵이요 퀵. 해도 한 1시간 넘게 걸리잖아. 아, 저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네. 제가 한 시간 기다려야 돼서?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오래 어떤... 잡아두시니까. 아니 아니요. 어떤 느낌인지 저도 보고 가면 저도 도움이 되니까. 혼자 인사해야지, 삼촌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웃포싱이 너무 세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이제 오른쪽에 1.8로 돼 있잖아요. 아까 전에는 2.8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두워지죠? 왜냐면 조리개를 더 조였으니까 아까 640. 이거는 그쵸. 시청자분들한테 좀 물어봐야겠어요. 그쵸. 어느 정도 원하시는지. 네네. 받은 거예요? 네, 잘 세팅했습니다. 와, 좀 더 세세하게 만져서 내일 잘 해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네. 내일 막상 막 방송 켜는데 막 뭐 문제 있어가지고 안 되면 원격 부탁드려요. 나 원격이야. 네. 내일 해드릴 수 있어. 고생 많이 하셨어요.